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너무 은혜 되었고요. 또 우리 찬양대 오늘 뭐가 달라 보이세요? 악보가 없죠. 네, 악보가 없이 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악보 없이 하면 너무 집중도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예, 찬양을 다 좋아하는 분들인 게 제가 다 알겠어요. 우리 남자, 우리 성도들도 진짜 찬양 좋아하는 분들인 걸 다 이렇게 알겠어요. 악보 없이 외워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는 사람들 1편입니다. 2편은 내일 새벽에, 3편은 모레 새벽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인생, 복음으로 빚어지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만한 얘기로 보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나면 아 이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이 전능자의 시점, 작가적 시점, 발명가의 시점, 즉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움직여 가시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그렇게 지휘해 가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특별하게 비범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박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의지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13절, 15절에는 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를 다시 받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의 삶에는 생사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리고 과연 여기에 목적이 있는가?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그 도달하는 목표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의 빛에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삶의 태풍과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숨겨진 지도를 찾고 또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이야기도 아주 대표적인 역사에 기록될 만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한 유대인 난민 여성,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의 가족에 들어온 한 무명의 며느리의 이야기, 그들의 작은 선택들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조지 엘리엇은 고전이 된 소설 미들마추라는 소설에서 영국의 19세기 아주 작은 도시 미들마추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두드러지지 않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위대한 작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소재들을 가지고 위대한 스토리를 빚어가십니다. 위대한 작가들이 그 파리의 뽕레프 교회, 저희하고 친한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이, 한 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저 로비에 작품을 하나 걸어놓으셨죠. 두 교회가 저희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한 건데 그 장로님도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또 좀 더 지명도가 높은 장로님, 이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작품을 여러분이 사고 싶어도 아무나 팔지도 않고 사기도 어려워요. 로비를 해야 살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의 구겐하임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굴지의 박물관에서 전관을 대관해서 작품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소재가 뭐냐면요, 숯이나 검댕, 하얀 거하고 검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엄청난 것들을 표현해내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죠.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을 봐도 역시 아주 아주 일상적인 소재들이 그들의 영감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매직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과응보인가? 아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 어떤 마을을 가든지 조금만 나가면 런던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간다면 단연 파리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파리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들은 그런 엄청난 가도들을 19세기 말에 미국 전체의 도로망에 해당하는 도로망을 로마 제국은 유럽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합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인프라예요. 우리들의 작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도록 설계해놓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에서 제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Obscure people.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여기던 유대인 난민 슬픔의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녀가 맞아들인 이방 모압 며느리 갈림길의 여인 룻, 그리고 타작마당에 서 있던 평범한 유대인 남자 보아스,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슬픔에서 슬픔으로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낳은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 가정입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암흑기입니다. 중세시대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암흑기였던 것처럼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빛나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는데 그들은 더 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닳고 닳아버렸습니다.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 속에 신앙적인 표현이 들어있었지만 전부 다 형식적이고 표면적이었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서로 기도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꽃길만 걷기를 바래요. 축복합니다. 얘기했지만 그 말이 전혀 축복이 되지 않는 마치 거칠애와 같은 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닳고 다른 종교인들, 세속화된 사회, 표면적인 언어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사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뒤집어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벌써 빼앗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 선택을 합니다.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즉 부르심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 세입자들을 쫓으셨어요. 쫓으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델을 삼고 열방의 빛과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던 사람, 세입자들을 내몬 도덕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갖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쫓겨난 이들보다도 더 너희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흉년을 맞은 이유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란 잊기 마련입니다. 50대를 맞은 인생에게 수술할 일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듯이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의 땅으로 갔습니다.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조건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도 떠났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해준 게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었을 텐데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에도 그들은 환송해 주었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도 그 사람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별하게 하고 은혜는 조인하게 합니다. 죄는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은혜는 견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견디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핵심부에서 더 풍요하지 못한 것을 비관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살면서 흉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압에 갈 때 꽤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거든요. 며느리 하나하고 둘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다 하고 탄식해요. 아하,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 것이군요. 많이 가지고 갔던 것이군요. 흉년이라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군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그랬군요. 예. 만족하지 못했을 뿐이군요. 모압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1장 3절 이하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투자이민 한 거죠.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태광거소 백성이 투자이민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가장인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슬픔이기에 앞서서 큰 손실이었을 거예요. 회사도 세우지 않았을까요? 겐베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언어로 서류도 쌓이기 시작하는데 가장이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달리 선택이 있겠습니까? 모압에 갔으니까 모압 여성들과 결혼했겠죠. 그들의 문화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문화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근본적인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때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만 죽고 나면 그들은 이제 모압 사람이 될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역대기에서 불신앙의 가문과 결혼한 유다의 왕들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나오미의 다음 세대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길 것이 100%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섬기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욕망만 투사하든 그것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릇된 선택은 그릇된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이 말을 뒤집으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여러분 그건 다른 논리입니다. 다른 논리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과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꼭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연이어서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뭐와 동의어냐면 단절과 황폐함의 동의어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위로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 받으려고 모압 간 것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나오미는 이름값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유대 여자가 잘 살기 위해서 모압에 왔다가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켰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길도 경제적으로 살 길도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이 계속 더해갑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약속의 기업을 슬퍼하며 떠났던 그녀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움이나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녀에게는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녀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녀에게는 원망과 탄식은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인가 연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인가 생존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녀에게 필요한 복음이란 뭘까요? 바로 그 좋은 소식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내게 처음 은혜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의 모태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요함이 찾아왔다. 그것은 양식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저는 모든 은혜 받는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초대라고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왜 두 번 다시 없는 줄 아세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 지나면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가시철조망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스로 돌아갈 명분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갈 두 번 없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죄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걸 네가 원하느냐? 너에게 그러한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갈망이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에 가난한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진하면 우리는 물을 갈망하고 생명이 기진하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과는 다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고요. 그리고 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것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슬픔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아직도 그 슬픔의 방식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압 며느리 룻 한 사람하고 둘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이 어떻습니까? 나오미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빼앗긴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그들을 만나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은혜가 메말랐을 때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았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빼앗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유인즉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죄된 세상에 주는 것이요. 또 줄로 재어주신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과 등진 그녀가 자초한 환란이요. 전능자가 주신 괴로움이란 저주받은 삶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뼈아픈 초대가 그녀를 괴롭게 했다면 괴롭게 했다 할까요? 그런데 그녀는 아직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대에 응해서 가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저는 이것을 뒤집는 거라고 말합니다. 뒤집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많이 뒤집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식어지면 자꾸 뒤집죠. 뭐부터요? 좋은 것부터, 하나님의 약속부터 뒤집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뒤집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열심을 내는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그래? 뒤집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이 뭔가 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기 어려워서 나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셔서 그 복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돌아와 놓고 자기 이름이 괴로움이래요. 하나님이 비어서 오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잠시 중단하고 복음의 언어 캠페인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뒤집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뒤집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뒤집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뒤집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방향으로 말하세요. 순방향으로 행하세요. 그게 은혜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은혜는 이어가는 거고요. 죄는 끊는 거예요. 은혜는 시작할 때부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편에 몸을 던지는 거고요. 죄는 시작할 때부터 끝이 무조건 다를 거라고 그렇게 비관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 은혜는 문제를 푸는 거고요. 죄는 문제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계속 문제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풀어내요. 은혜는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이고 죄는 길도 없고 그리고 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복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을 마귀가 살짝 뒤집으면요 저 사람 축복받았다고 행세하고 다닌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런 것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쓰임받는 축복을 뒤집으면 예, 저 사람 자기가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델이 많다는 것은 뒤집으면 뭐 좀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핵심적으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뒤집지 말고 뒤집히지 마세요.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부끄러운 것이 돼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럴까 봐 좋은 소식을 예비해 주시는데 무한 긍정, 순전한 갈망, 뜻밖의 모함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쪽쪽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뜻밖의 이방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고 세상 같았으면 옛날 한국 어른들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서방 잡아먹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 자기를 사랑받는 자리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오미의 뒤집힌 언어, 뒤집힌 심사는 그래서 설자를 잃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가니까 니저를 네가 알렸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온 성이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일생 동안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책잡을까요? 아니요. 천국의 잔치밖에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채워지는 인생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갈망하는 이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보장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의 모두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그에게는 이제 운영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부터 그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록펠러, 아야코카, 빌 게이츠 이런 거부들의 삶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비하심의 축복. 여러분 예비하심의 축복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착착 타이밍의 축복을 아시냐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은 것이 우연처럼 그러나 축복 안에서 잘 예비되고 타이밍이 맞아가는 시퀀스가 맞아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그런 변화가 보이시나요? 그냥 좋은 기회를 따라 기회주의자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슬픔과 우울만이 더해지는 인생에서 그녀는 복음을 만나고 은혜의 날개 아래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메시아의 족보에 등재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룻은 뜻밖의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죽은 시아버지가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분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분깃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물을 자가 되느냐고요. 꼬엘제도 대속자가 친족 중에서 이를 물을 사람이 나서면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한 유대인 남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 며느리가 된 룻은 그 대속자인 신랑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최상급입니다. 더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무명의 보잘것없는 인생사가 영광으로 옷 입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를 만나서 그를 신랑으로 삼고 그의 은혜를 옷 입은 것밖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슬픔과 우울의 인생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으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또다시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뒤집어도 되는 것은 갓난애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망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반성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복음의 언어로 순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안자를 빼십시오. 왜 밥 안 먹어? 왜 안 자? 왜 안 했어? 왜 안 하려고 그래? 안자를 빼십시오. 예,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잡시다. 드세요. 할까요? 갑시다. 안 갈 거야? 예? 예배 안 드려? 예?
큐티 안 해? 오늘부터 한다며. 네. 하려다가도 도망가겠어요. 네. 복음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네. 복음의 언어로 순전하십시오. 뒤집지 마세요. 안짜로 뒤집지 말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뒤집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인생 무대에서 영광의 무대에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주님께서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만배가 얼마 아니에요. 얼마 아니라고요. 그까진 만배는요. 만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배의 축복을 주셔서 흘려보내고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유브라데와 히데겔과 티그리스의 발원제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비되고 채워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를 복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서 예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명의 인생 내 삶의 이야기들이 그 곡절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빚어져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매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주님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복음의 지도를 찾고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복음의 언어를 택하고 내 말에서 안짜를 버리겠습니다. 부정의 의문문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감탄과 축복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꼭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일어나세요.